Hello. Can I buy a ticket to go Laogai? When? Tomorrow. As far as I know, there are tickets at 10 p.m. 10 p.m. Okay. Low or top? Top. 300 and 50,000. 350,000. Where's the luggage place? The door. Over there. Okay, thank you. 원래 여행 다닐 때 짐을 되게 간소하게 백팩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온 거라서 그 캐리어에다가 맥북이랑 모바일 스튜디오랑 카메라랑 막 이것저것 엄청 챙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에어비앤비 방을 빼고 나면은 짐을 보관해 드릴 곳이 필요해서 거기 락커룸 거기를 알아봐뒀습니다. Hello, sir. Can I sit here? Do you have 포보? Okay, one 포보, please. 포보가 있고 포가가 있는데 포가 쌀국수를 말하고 보는 소고기, 가가 이제 닭고기를 말하는데 저는 포가보다는 포보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백종원의 맛집 게임은 아니지만 20살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옥수수 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중국의 기차는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중국 변방의 기차 침대칸에서 저는 단잠을 잤습니다. 저녁 9시가 되고 하노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기차 시간은 10시인데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여기 타는 법도 모르고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짐도 찾아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일찍 왔습니다. Can I get back my luggage? Yes, please. Okay. What time can I enter the train? Let's go upstairs. Upstairs? Okay. Let's go upstairs. Okay. 지금 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웨이팅룸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가니까 가서 눈치 보다가 적당히 따라가야겠습니다. 시간표 10시 저게 몇 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베트남 말밖에 없어서. 요거에 SP3. 여기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일단 저도 같이 줄 서가지고 확인해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Do I have to check here? Course 7? Yeah. 9 and 15 open the door. You check okay. In. Do I enter right? Okay, thank you. 9시 30분에 여기 게이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서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 기차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았고 게이트 오픈까지는 30분이 남아서 나가서 커피숍을 갔다 올까 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동선 꼬이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아니 웃긴 게 넷플릭스 보려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 다운받아왔단 말이에요. 재생을 시켜보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검색을 해도 재벌집 막내아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공산주의 국가라가지고 재벌집 막내아들이 자본주의 이야기니까 이런 거를 콘텐츠도 막아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서운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돼서 들어가는데 통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겁나 들어오기만 하고. 기차가 엄청 예쁘네요. 안에 조명이 잘 돼있어서. Can you take my ticket? Is this the train? Thank you. 7번 열차에 7번 시트. 사람이 엄청 많은데. 기차도 이쁘고 분위기도 좋은데 내 방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7. 여기가 제 방입니다. 여기긴 한데 캐리어는 아래에다가 놔야 될 것 같고 일단 가방 좀 올리고 화장실 상태 옛날 무궁화호 화장실 같은 느낌이네. 없는 것보다 낫지. There is only one electronic okay. something. Could you share this one? Oh, okay, yeah. Yes, you can use that. 기차를 탔는데 콘텐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가져온 멀티탭으로 초록색 멀티탭 아니 여기 누워서 콘티를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고 좋네. 빡센 스케치 작업이나 채색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콘티 스토리 정도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안함 없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한자를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거침없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세상의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소중히 하지 않았을까? 남들보다 아직 조금만 특별해도 우리는 우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못살게 굴었던 것일까? 내가 달리는 이 길이 끝이 나지 않던 중국 변방의 그 기찻길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기차는 출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남은 솔로의 길이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길고 먼 곳까지 뻗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장 다른 기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에 타서 일을 하는 동안, 아래칸 침대 외국인 부부의 코 고는 소리를 듣는 동안, 20살 같이 중국 여행을 떠났던 그 형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고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사간 이후부터 되게 잠을 잘 자서 지금 3시간 정도 잤지만 되게 꿀잠을 자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 이용하신 분들 중에 좀 예민하신 분이다 하면은 2층으로 잡지 말고 반드시 1층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2층이 1층보다 더 못 피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늦어가지고 다 나갔는데 혼자서 짐 정리하고 있어. 마음이 급해. 기차 떠날까봐. 이거 고가는 거 없겠지. 라오카이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랑 호객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라서 버스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에 아마 이게 버스 같은데 그냥 물어보고 마지막 타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에서 일도 잘 보고 잠도 잘 자고 버스도 내리자마자 바로 타고 출발이 좋습니다. 사파에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붓에서도 뭔가 느낌이 좋았는데 여기도 뭔가 나랑 첫 동네랑 잘 맞나봐요. 제주도도 뭔가 잘 맞는 느낌이었는데 여기가 그 마운틴 뷰를 보기 위해 오는 곳인데 안개가 너무 껴있어서 무슨 사일런트라고요. 아니야, 미스트라고요. 왜 이렇게 언덕에 있는 거야? 아, 그래도 언덕에 있으면 그만큼 창에서 보는 뷰가 더 좋겠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Hi. I already booked here, but it is not check-in time. So could you take my luggage? It's okay. Okay, thank you. 여기 약간 로비가 이렇게 좋아서 여기서 저것도 할 겸 밥도 먹을 겸 여기로 예약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시내랑 멀지도 않고 방 안에서만 작업하는 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것들 하면서 작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도 되게 좋다. 이런 데 앉아서 작업하면 영감이 뿜뿜 차올 것 같아. 아, 안개마저 거치면 좋을 텐데. 여기가 1박당 한 5만원 정도? 그래서 사실 베트남 치고는 비싼 편입니다. 여기 숙소가 전 영상에서 봤던 숙소가 1박당 한 4만원 정도였고 물론 뭐 그 비싼 호텔 이런 데 또 막 10만원 넘는데 15만원 넘는데도 있긴 한데 이 동네에도 혼자 쓰는데 그런 데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작업하기에는 책상이 있고 이래야 편해서 이런 데가 훨씬 좋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숙소 잡는 거는 성공을 했고 여기 머물러 보고 괜찮으면은 앞으로 여정이 한 9일? 10일 정도는 더 남았는데 이 숙소에서만 쭉 머물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전기장판도 있고 저기 에어컨디셔너인데 리모컨에 핫 버튼 있는 걸로 봐서 온도도 데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여기 테라스인데 오늘은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할 것 같진 않고 좀 쉬고, 왜냐면 어제 기차에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면서 요 주위에 좀 둘러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기차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흔들리고 피곤해서 작업을 거의 많이 못했어요, 기차에서는. Not so far from here. So let's get lost together. 다들 꿈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직업적인 목표가 있다면 8플랫폼 작가가 되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삶, 이 장소라는 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쉽게 말해서 1인 컨텐츠 제작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번 여행이 길게 온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어떤 목표에 있어서 여행 연습 같은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어서 이 떠나 있는 이 기간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꿈꾸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신작도 사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결이긴 한데 장르는 아마 드라마가 되겠죠. 뭐 만들어 보고 까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직은 뭐 실력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뭐 인지도 면에서 플랫폼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경험들이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꽃을 피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